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에너지주 랠리에 힘입어 전장보다 0.49% 상승한 24,580.89의 거래를 마치면서 9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9% 오른 2,754.88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떨어진 7,692.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2% 내렸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 0.7%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6월 제조업 경기가 7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경기도 2개월 내 가장 낮았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6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의 56.4에서 54.6으로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는 56.5였습니다.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전월 56.8에서 56.5로 낮아졌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등 산유국의 증산 규모가 예상보다 완만한 데다 증산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4.6% 오른 68달러 5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WTI는 5% 이상 올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하루 100만 배럴이 증산 규모로 논의됐지만 일부 산유국이 여건상 즉각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시장 공급량은 60만 배럴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열흘 만에 46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우선주를 포함한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22일 현재 928조 4천억 원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 거래일인 지난 12일 974조 4천억 원보다 4.7%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 10대 그룹 중에서 시가총액이 증가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주말 동안 잘 쉬셨습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국발 무역 분쟁 이슈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던 코스피가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단기 바닥을 잡고 상승세로 턴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미중 간 무역전쟁 이슈 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전면전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제 협력주로 쏠렸던 관심이 이제는 러시아 경제 협력주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짓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출증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아우러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요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 확산 가능성 얼마나 있을지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에서 남북 경제 협력주로 쏠렸던 관심이 러시아 경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반면 모멘텀이 식어가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예. 대형 이벤트들이 소멸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달러와 강세 등 우리 증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 주요 이슈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전부 대다수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분명히 그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인식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청장님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 내 계속되는 어떤 그 두 가지 이슈들 그리고 대형 이벤트들이 지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시장 내 대형 이벤트 이후에 후폭풍 아니면 대형 이벤트 이후에 모멘텀 부재 상황에 계속되는 그런 진행 여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바로 불거져 나왔다. 재부각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슈가 계속되는 시장 내 발목을 잡으면서 시장의 불안감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FOMC를 비롯해서 22 통화정책회의 이런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가 계속되는 긴축의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특히나 달러화의 강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 증시로서의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과정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과 함께 우리 시장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국 상당히 어떤 그 지난주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상당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외국인 지난 2월부터 계속되는 이번 6월 지난주 6월 22일이죠. 6월 22일까지 계속되는 5개월 연속 순매도 과정이 진행됐다라는 부분. 1월 달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2월부터 2월 달에 1.6조 원을 비롯해서 6월 이번 22일까지 거래된 지난주까지 누적 집계 따져본다면 6월 달에도 여전히 1.2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발발 상황 그리고 통화 긴축의 상황들의 어떤 그 진행 여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 한 가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있었던 OPEC 정기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100만 배럴 19개월이나 계속 진행이 되었던 주요국들의 감산 합의가 이제는
100만 배럴 증산 합의로 급반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지난 2주 연속 계속되는 어떤 그 하락 과정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글로벌 WTI 기준 국제 유가 65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4.6%의 급등 상황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급등 상황의 과연 지속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 과정으로 상승 반전 상황으로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 국제 유가 그리고 글로벌 어떤 그 유류의 어떤 그 증산 상황은 계속된다라는 부분. 증산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소비가 급격하게 산유국들의 생산을 넘어서지 않는 한 국제적인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지지 않는 한 어찌 보면 국제 유가는 어떤 그 하락 조정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4.6%의 급등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미 시장에서는 100만 배럴 정도 증산을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에 못 미치는 한 60만 배럴 정도의 증산만 당분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지난주 국제 유가의 급반등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결국에는 국제 유가 상승 반전 그리고 급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락 반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이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원유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의 어떤 그 주가 랠리 부분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 내 오늘 과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장기간 계속 지속되는 어떤 그 추세의 반전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에 눈높이를 좀 맞춰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남북경협주 대신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러시아 방문하고 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한러 경협에 대한 그런 관심 사실상 금요일 시장에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남북 경협, 러시아 경협 이런 부분들이 과연 모멘텀과 실질적으로 나타나기에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펀더멘탈로의 반영 여부 그리고 반영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이 비단 자칫 잘못하면 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요. 다만 시장에는 지금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 찾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좀 상당 부분 발빠르게 그리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좀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그리고 상당히 먼 어떤 그 시간의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당겨서 이를 시장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모멘텀의 부재, 재료의 부재라는 그런 지금 상황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재료들은 상당 부분 짧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아무래도 두 가지 이슈가 계속 시장의 발목 내지는 시장의 변화 아니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죠. 달러의 강세라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 한 가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이슈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의 여부 이제 7월 6일로 1차 그 고율 관세 집행일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주 과연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지 안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힌트가 이번 주 시장의 어떤 그 매우 중심축에서 투자 심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다양한 뉴스 플로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서 말씀했던 환율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 이 시간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상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이로 인한 달러와의 강세, 하지만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 좀 긴축의 강도를 좀 높여준다라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거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열어두긴 했었습니다만 기대와는 다르게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좀 금리 인상의 시기를 2019년 내년 여름 이후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서 유로화의 강세 가능성이 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서 달러화의 급등 상황이 최근 지난주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달러화의 원달러 환율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1100원을 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1100원이 넘어있는 상황에서 1100원 아래로 내려온다라면 상당 부분 시장 긍정적인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1100원을 넘어서서 계속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분위기가 어떤 그 감지가 되거나 지속이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의 이탈과 함께 우리 시장 조금 좀 상당히 조정의 양상을 더 깊게 겪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안 좋은 뉴스들, 좀 불안한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마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미 2분기 실적,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조금씩 시장 고개를 들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다소간 좀 조정의 양상을 지난주 겪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업종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결국은 뭐 IT는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분기가 조금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칠 수 있다라는 할 수는 있지만 계속되는 어떤 그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3분기 그 어느 때보다도 3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2주 사이에 조금 흔들리는 이유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 글로벌 핫머니들의 움직임, 핫머니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어떤 그 시달림, 어떤 그 다소간의 좀 변동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지금 달러의 강세 여부가 진행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조정 양상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으로의 진행 상황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조만간 IT, SK하이닉스랄지 아니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일단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자리를 잡아내고 그 이후에 바로 IT 업종의 어떤 그 상승 반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증권 업종에 대한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증권 실적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관심 부분으로 등장하고 그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국 소비주, 증권업종, IT 이 세 가지 2분기 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환율의 움직임과 또 무역전쟁 진행 여부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반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 내 가장 우려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발 무역전쟁 이슈일 겁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관련 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는 7월 6일 미국의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1차 관세 부과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전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7월 6일이 결국은 7월 6일 한 2주도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사이에 언제 시장의 기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급진적인 어떤 그 타협 가능성, 타협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전쟁으로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을까? 만약에 미국이 7월 6일 1차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라면 중국 전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타격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타격보다도 미국과 중국 양 당사자들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악의 국면은 본인 당사자들 스스로 피하려는 노력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요. 예,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중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수출 중간재 수출 뭐 거의 우리나라 수출품 중국에 대한 수출품 중에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큰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은 무역과 환율은 절대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전쟁 이슈가 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중심에 어떤 그 환율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무역 통상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의한 환율이 타격을 받게 되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물 경기에 의한 환율의 타격이 아니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의 주도 하에 그 경기 부양책의 중심점에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책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좌지우지하게 된 경기 부양책은 주요국들의 수출 통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환율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떤 그 통화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기가 오히려 환율에 거꾸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가세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통화 정책도 역시 녹록치 않죠. 미국이 FOMC가 지난주 이제 그 지지난주죠. 그 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고 ECB에서도 이제 그 긴축 기조의 유지 그리고 긴축 기조의 강화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 마저도 녹록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실물 경기의 중심이 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까지 가속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신흥국 경기의 상당 부분 불리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최근 실 예를 들어서요 원달러 환율 1100원이 넘어섰죠 근데 위안화 달러 환율까지도 위안화 달러 환율 위안화 달러가 최근 상승,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역시 위안화의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의 약세, 원달러 환율의 약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속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실물 경기에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역과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속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가장 먼저 팔 것이냐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상
유동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외국인이 오히려 팔기 쉬운 업종부터 먼저 팔아치우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미 지난 4개월 동안 아 지난 5개월 동안 6월 포함해서요 외국인들이 매달 월 기준으로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속에서 선매도할 부분만큼은 매도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수급이 불안한 종목 먼저 팔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펀더멘탈이 불안한 종목 먼저 팔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함과 동시에 2분기 실적이 다소간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외국인들이 매도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될 종목 업종군들은 2분기 실적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의 구체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내용 좀 어떻게 예, 전개될까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예. 먼저 러시아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단 지난주에 그 발표가 있었죠. 1년 동안 1년 더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그런 예, 발표가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가 글로벌 대북 제재안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과연 한국과 러시아, 북한 3국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조선업 검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발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장 이런 예는 2014년 러시아에서 발주한 쉐빙 LNG선 15척을 우리나라 돈은 5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전량 수주했다라는 그런 경험치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선박 수주 지연 그리고 실적의 악화라는 부담 이런 부분을 과연 상쇄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 2분기 실적 역시 조선업종의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예. 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영업 손실의 확대 부분이 과연 얼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북러 이 3자의 어떤 그 경제 협력 모멘텀이 이겨낼 수 있을까의 여부는 아마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다라는 부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확인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 조선업종은 좀 그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예. 자, 글로벌 대북 제재가 1년 더 연장이 됐다라는 말씀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대북 경제 협력주여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철강과 건설 쪽은 3분기가 비수기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 예, 이게 지금 건설주하고 철강주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의 과정에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대북 제재. 일단은 상당 부분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지금 후속 이슈가 지금 나오지 않다라는 상황 후속 논의가 지금 부재 상황이다 라는 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남북 경협주 계속 주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12일 이후 건설업종은 한 7% 내외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철강업종은 10% 내외 하락이 있었다라는 부분. 과연 이게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까의 여부 모멘텀의 사라지는 모멘텀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이슈는 어찌 보면 실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면 결국은 실적 중심의 차별화,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의 차별화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는 모멘텀이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느냐의 여부보다는 펀더멘탈 중심의 옥석 가리기,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투자 조언 주신다면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까. 이번 주 역시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은 좀 상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예. 두 가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율의 이슈라는 것 한 가지, 무역전쟁의 이슈라는 것 한 가지.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쉽사리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진행되는 속에서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임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글로벌 이벤트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상승을 위한, 상승 반전을 위한 주도주 탐색, 이 주도주 탐색 중에서는 특히나 주도주 탐색을 위한 새로운 순환매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라는 부분은요, 여기서 순환매 투자 전략은 짧게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IT,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그 다음에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증권업종, 끊어가는 전략으로 과연 이게 순환매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바이오랄지 아니면 남북경협주 계속되는 하락은 없습니다. 하락이 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타나고 또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도 계속되는 상승이 없죠. 상승하다가 기술적인 반락이 나타나고 또 지금 재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상황은 주도주 부재, 주대주의 부재 상황,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시장 탐색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오펙 회의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가 4.6% 급등했다. 이에 따른 에너지주의 급반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다. 과연,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반등 상황이 계속 될 것이냐의 여부는 그 가장 주된 이유였던 실질적인 증산량 대비해서 이 시장에 예상되었던 증산 결정 대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간 지금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부분, 안도랠리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국제 유가는 상승보다는 조정, 예, 내지는 하락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비의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 매주 월요일에 만나 뵙는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짓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저번 주 금요일 날 막 큰 반등을 줬었습니다. 우선 뭐 저희는 전략을 이렇게 꾸렸었고요. 아래 구간들 300지수가 약간 깨졌으나 여기 5월 달 초반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 중심을 지키고 반등하던지 하단부를 지키는 아이들까지는 추가적인 매도를 여기서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매도 없이 매수를 계속 유지해서 반등 매수만 노린다. 그리고 목표가는 다시 300지수를 안착한지 1차 보고 그다음에 302부터 303지수까지 밴드로 이 구간들 넘어가는 시도를 할 거다. 걔네들 넘어가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매수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다행히 300지수를 안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02지수,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제약인 302 중반지수까지 안착을 하고 303지수까지 돌파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 뭐 시도를 해서 좀 안착을 했다는 것이 아직 뭐 영향력이 완전하게 돌파를 했다고 보기는 좀 의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302지수를 다시 꿰찼기 때문에 강한 매물대인 302지수 다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302지수 배수준을 치고 싸우더라도 303지수는 이미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출렁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간장 때 우선은 출렁거림들이 좀 더 있었겠고요. 302부터 303지수 중심자리들 잘 오늘 지켜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그걸 그냥 302부터 303지수는 밴드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 구간들 지키고 다시 306지수 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오늘은 주력이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약간 추가적인 눌린 그림들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지지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고가를 연신 테스트하는 걸 본다. 그래서 윗구간들 306지수도 강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를 낮춘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는 아이들은 306지수를 다시 가서 추세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얘네들은 쫓아가기보다는 눌림에서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오히려 300지수부터 300지수 아래에서 매수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들 잘 지켜내는지 추가적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305지수 확인하는 걸 본다. 그래서 이 구간들 아직은 빠진 상태에서 전 저점을 테스트하다가 약간 안착한 상태에서 다시 눌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 구간 혼조세에서 다시 윗구간들 테스트할 수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 300지수를 중심으로 보합을 띄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눌림에서 매수 쪽 시도를 조심히 더 추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반적으로 무포자분들이 굳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입장은 아니다. 대신 눌림에서의 짧은 구간에 손절을 유지하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여전히 눌림 반등 매수 쪽 보합권 상단부를 쫓아가는 것만 자제하시고 눌림 매수 쪽으로 좀 시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 인덱스 지지력 94지수 지지력을 받아내는지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걔네들은 확인해야 될 전략이고 그냥 염두에 두는 큰 흐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봤던 그 양봉의 중심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는 93.970 아래부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93.80대까지 밀리면 걔네들 그때부터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봐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오늘은 그래도 뭐 94지수 지지력 부근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94지수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94지수가 확인이 무너진다면 걔네들은 93.80까지 연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복잡하게 싸울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자리를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94.30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월요일, 화요일 날 보합장에서 굳이 노리는 것보다는 아래 구간까지 노린 게 열리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을 노린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매물대가 94지수이기 때문에 94지수를 먼저 확인하는 전략을 오늘 아시아 유럽장에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반등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추세의 저항이 막힌다면 걔네들은 보합을 띄더라도 하단부를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하시는 게 승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달러 보겠습니다. 자, 유로달러입니다. 유로달러 저항들을 전반적으로 올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날. 자, 그렇다면 눌리더라도 지속적인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윗구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들, 예상 지지력들은 1.16800대까지 우선
확산 수렴의 중심까지는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풀림에서 매수 쪽으로 좀 더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선은 1.17900대 후반대를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94지수를 깨고 아래 구간 좀 더 내려온다면 얘네들도 매수 쪽으로 윗구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추세 저항과 가로 저항점이 맞닿는 1.17900대 후반까지를 열어놓으시고 1.18200대 배수진을 치고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오늘은 아무래도 눌리면 지속적으로 매수 쪽 시도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 좀 눌린 다음에 걔네들 매수 쪽, 눌린 매수 쪽 반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좀 두렵다. 최근에 신고가 아니냐. 얘네들 쫓아가기 두렵다 하시면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셨다 위에서 누르는 게 좋다. 자, 우선은 상방 제약에서 누르라는 모습이고요. 하루 이틀 더 기다리시면 이 초록색 추세선이 윗구간까지 열리는 시점에서 맞닿은다면 걔네들 좋은 매도 시점이 될 거다. 그래서 우선은 보합 구간에서 아직 변곡자리를 확실하게 다 찍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유리한 상태를 아래 구간이나 윗구간을 기다려서 하실 건지를 먼저 개개인마다 결정을 좀 더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우선 이 구간 매수 그림과 매도 그림이 혼조세를 띄어서 이 구간 부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66.30을 넘어가게 된다면 얘네들은 68달러, 그 다음에 70달러를 확인하러 가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얘네들 방향성들 난 다음에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인을 66.20대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매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5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68달러, 그 다음에 70달러를 끌어간다. 그 다음에 뭐 주말에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는 우선은 69.60대 확인까지는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전 중에 금요일날 굉장히 큰 반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들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눌림들이 약간의 추세를 깬 듯하나 아직은 아래 구간대 지지력들 강력하다고 보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가 있기 때문에 혼조세는 뛰겠으나 여전히 얘네들을 한 번 더 매수 쪽으로 올라온 놈들 추세로 돌려잡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황은 전반적으로 150배럴 정도까지 증상까지도 고려했으나 실제 100만 배럴 증산에 그 다음에 그게 한 60% 정도에 미치는 증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봐서 뭐 기술적으로 매수 그림이 있는 상태에 매수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70달러 근처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부합으로 들 거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우선 미국장에서는 이 구간들 지지를 하라고 넘어 간 거죠. 그래서 아직은 지지력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보합 혼조세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치면 그때 롱포 매도 전략을 꾸리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68.20대 지지력에 66.70 저항을 두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우선 같습니다. 저가를 깬 이후에 추세 저항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가를 높이기 시작하면 차익은 나올 소지가 크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변곡이라 보기는 아직 좀 이르다. 그래서 오전 중에 보합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 구간은 이제 1269달러가 원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추가적인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 지지력들 받아내는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혼조세를 들더라도 1269달러는 얘네들이 지키고 싸우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추세 저항권에서의 혼조세 예상을 하시고요. 힙소의 꼬리가 강력한 구간들, 그 다음에 기존의 꼬리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합권으로 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싸우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 배수진을 치시고 손절이 짧은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넓은 편안한
좀 큰 보합권 매매를 하실 건지를 본인들이 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놓으시고 유로달러와 그다음에 달러인덱스 분석과 같이 추가적인 눌림 구간들, 달러인덱스의 눌림, 추가적인 고점 테스트를 열어놓은 다음에 반등 매도를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혼조세에서의 단타 구간을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좀 개인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날 좀 더 관망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의한 배팅 여력에 집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 매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